우와. 여기서 바베큐도 해도 이거. 우와. 올라가 봅시다, 오빠들. 여기가 카페 분위기다. 아, 쏘. 어머, 내가. 오빠들 여기 히트 실내 바다 마스터 왔어요. 보시면 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차장 되게 넓어요. 500평이래 500평.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겐돌려입니다. 저희가 이제 차량 점검 및 뭐 여러 가지 집사람 병원 또 은행 업무 보러 잠깐 투자도를 나왔습니다. 업무를 좀 보면서 손이 근질근질 거려갖고 여기 또 김포에 있는 히트 실내 바다 낚시터라고 새로 생긴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 또 팬 때문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낚시를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되게 가까워요. 엄청 가깝거든요. 아 이거 며칠 낚시 안 했다고 손이 근질근질 거리더라고요. 꿈에서 자꾸 또 낚시하는 꿈을 꾸고 막 원투대던데 이러고 돌돔을 잡고 있더라고 자꾸 꿈에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여기 고기를 전부 다 제가 다 잡아가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알림 설정. 예. 자 들어봅시다. 오 불소리야. 라면도 있다. 이거 문어도 잡았네. 문어도 있어 여기에? 와 문어도 있고요. 사장님 잡아. 안에 한번 볼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시설점. 자, 낚싯대는 여기서 다 대여해줘요. 낚싯대 대여. 회 뜨는 곳 이쪽에 있고요. 회 뜨는 곳.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카페 같은 느낌 들죠? 회 뜨는 곳 있고요. 아, 이미 잔디 마당 있고. 우와, 잔디. 우와. 여기서 바베큐도 해도 이거. 우와. 우와. 바베큐도 먹고요. 외부 음식 간이 허용. 과도한 음주, 나은 음식물 알아서 가져가라고. 배달 음식, 포장 음식 편하게 먹으래.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잔디 마당은 아이들이 우선이래.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놀고 양해 부탁드리는데.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서 비춰드리는데, 오 화장실도 완전 카페 같아요. 오픈되어 있는데 완전 카페 같아요. 이렇게 히트 실내 바다 낚시터 입구. 자 들어가 볼까요? 올라가 봅시다 오빠들. 약간 카페 분위기 맞지? 깨끗하네요 시설도. 우와 진짜 넓다. 우와 엄청 넓다. 우와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와 대박. 아 약간 카페 분위기인데 깔끔하게 생겼네. 그치? 고기 종류 있다. 참돔, 홍돔, 동갈도똥은 모르겠고 민어, 무전매가리, 능성어, 순다리, 강어, 우럭, 돌돔도 있어요? 예, 이거 이게 제일 크죠? 자이언트 그룹보가 제일 큰 거지, 그죠? 오케이. 맞아, 여기 매점인데 여 안에서 뭐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업! 손갑도 있긴 하네. 이쪽으로 담요 좀 드릴게요. 예. 너구리. 역시 틈새라면 굽는빨 같죠. 틈새라면. 피시방 라면이요. 아, 지가 알아서 이거 물 조절해주는 거야? 기계가? 오빠들 만두 맛있게 먹을게. 계산해봅시다. 자. 네. 자, 저희. 예시간 다시.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낚시하면서 데이트도 되겠는데? 네, 낚시는 해보십시오. 왜요? 낚시 유튜버한테 낚시를 해봤냐고 새우가 생각보다 커요.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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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찾았어. 어떻게 끌어올려? 오, 왔어. 왔어. 오빠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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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오, 대물이야. 대물이야. 가볍게. 가볍게.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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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왔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빠들 잡았어요. 대물했어요. 오, 잠시만. 오, 힘 쓰는데? 뭐예요? 제 물 걸리면 됐네. 무슨 고기야? 전성어. 전성어예요? 내가 보여줄게. 영광. 잘했어. 오, 전성어. 지렁이 길게 새우 반. 여러분들 김포 가까우니까 낚시는 하고 싶은데 어디 멀리 못 가시면 또 오시면 손맛도 보고 들어가요. 응? 아니면 미끌릴 것 같은데? 왔어! 오! 핫도그 왔어! 뭔데? 돔이야? 어, 핫도그 잡았어요, 오빠들. 오, 맛있어. 오, 쓰네, 아까보다. 돌돔이라고요? 돌돔? 우와. 네? 낙타에서 돌돔? 우와, 돌돔 비슷하게 생겼다, 주문이. 동갈 돌돔, 돌돔. 동갈 돌돔. 우와, 귀한 거 잡았네. 자, 이제는. 아, 한 35 됩니다. 오, 동갈독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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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바람이 왔다. 어, 잡고 들어가. 이게 아까 말했던 거 아니야? 어? 왔다, 왔다, 왔다. 어, 왔다. 어머, 왔다. 어, 왔다, 오빠들. 어, 잡았어. 봄이야,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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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떨어졌네. 안땡이 여기 있었는데 떨어졌어. 어, 도미였는데. 얼굴 봤는데 떨어졌어요. 완전 애들 활동하고 있어. 고기는 엄청 많은데. 아까 이쪽에 앉았던 사장이 한번 엄청 많이 잡으셨던데. 그분이 한 5kg. 그쵸, 되게 많이 잡았죠. 네. 언제 몇 시간 하셨는데요? 4시간. 왔어, 오빠, 왔어. 잡았어요, 사장님. 나체, 나체. 아, 이제 사장님 상쇄했네. 보통. 자, 오빠들, 햇들어 갈게요. 햇들어 갈게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고기 무게 측정해서 1kg 5,000원, 줄섬 도라리 마리랑. 금액은 카운터에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번호, 성함, 기포 직원에게 전달. 오케이. 두 마리 잡아내가지고 세 마리 줄 봐봐. 계속 들고 있으니까 터져버리지. 좀 큰 놈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 넓고 좋다. 와우. 여기 애들 공놀이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쌈장하고 다 있어요. 예. 아, 이거 재밌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오빠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해야 되겠다. 어, 동갈도 좀 틀리낀 사람 못 먹겠다. 그 정도로 단단해요. 아, 얘는 역시 청양고추 먹어야 돼. 네, 수도권 근교의 가족과 또 연인과 함께 낚시를 즐기시는 데이트 코스 여러분들, 김포의 히트
텐트 실내 바다 낚시터에서 유튜브 캠낚새끼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잘 먹었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네요.